네, 오늘은 82쪽 The World of Hatch, 모자의 세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죠. 베이스볼 하는 장면이 보이네요. 어이, 뭐 관중이 가득 차 있고 타자는 배팅을 하고 투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Fun fact, 미국에서 본래 야구를 할 때 쓰던 모자는 챙이 없거나 짧은 챙이 있는 밀짚 모자였다.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옛날 초창기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챙이 없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챙이 없거나. 예, 재밌는 사실입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in different places wear different hats. 예, 주어인 다른 장소의 사람들은 다른 옷들을 입습니다. 여기 왜요? 입는다. 근데 이거는 people이 그 장소가 입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입는 것일 텐데. 자, 그러면 필기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드 들어가서 여기 네모로 시작을 사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where 입는다. 여기 people이 뭐 앞 단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people은 사람들이다. s가 붙지 않았어도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where라는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Hats are useful. 모자는 useful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hats는 그 둥근 책 모자를 말하고 그다음 이 cap은 앞책 모자를 말하는데 useful 발음에 주의하실 게 여기서 use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쓸모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에 VUL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useful이라고 됐죠. They are good fashion items. 그것들은 좋은 fashion 소품입니다. 자, 여기 색깔이 좀 분명히 잘 안 드러나죠? 자, they. 그것들은 뭘까? 그것들을 찾을 때 우리는 단수 복수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hatch하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hatch equal day. good 그런 좀 멋진 패션 소품입니다. they can also 마찬가지로 여기도 day가 똑같이 hatch가 되겠습니다. They can also show a lot about pop culture.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a lot은 많은 것이라는 목적으로, show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Baseball cap USA. 미국의 baseball cap. America is the home of baseball. 이거는 여기서 시제가 is로 쓰였는데 미국은 야구의 본고장이다. 이거는 야구가 미국이 옛날에 그 야구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이라는 것은 야구의 고향, 뭐 본고장이다 이런 뜻. Korea is the home of kimchi. 한국은 김치의 고향이다. 김치의 본고장이다. 그렇죠? A New York baseball team first wore a baseball cap with a visor. 뉴욕의 야구팀이 최초로 wore라는 단어는 where. 이게 쓰는 모드가 없나요? 자유국서? 뭐 있을 것 같은데. 1번 팩. Where? Yes. W-E. 아이고, 이거 뭐. 쓰기 모드가 어디 있을 건데. 아직도 뭐 못 찾았네요. 왜 W-E-A-R? 요거 없으면 되려나?
웨어의 WAR 웨어, 웨어 있는 앞에 있는 웨어가 이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선 여기 웨어가 나와 있네요. 베이스볼 캡 위드 바이저, 눈을 가리는 위드, 뭐 위드는 여기서 뭐뭇이 달린, 뭐뭇이 붙은이란 의미였습니다. The visor blocked the sun from the players' eyes during the games. 이 챙이 경기 중에 선수들의 눈으로부터 태양을 차단했습니다. Block A from B. 자, 여기 다시 필기 도구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모드에서 둥근 챙이라니까 둥근 챙을 한번 해볼까요? 예. Blocked. 이 챙이 태양으로 선수들의 눈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These days, 오늘 these days는 요즘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these days, 요즘에는 wearing a baseball cap is not just for baseball players. wearing은 동명사의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문장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야구 캡을 쓰는 것은 is not just for baseball players. 야구 선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Everyone around the world wears a baseball cap in everyday life. Everyone,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야구 모자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하고 색깔도 색상도 좀 빨간 걸 해볼까요? 여기 wears라고 했습니다. 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인데 왜 웨어냐? Everyone은 의미는 복수의 의미지만 단수 취급을 한다. Every가 들어가는 단어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지오 스크린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세지오 스크린보드 자체는 필기가 안 되네요. 네.